판단에 약간은 지금 오늘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한 선수. 이런 데는 선수는 될것 같아요. 다음에 손을 빼면은 요거는 이제 이쪽을 찝으면 끊는 수하고 요 막는 수가 맞벽이라서 그게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돌이 오면 또 이수 이수 뭐한수 가위수로 해서 잡을 겁니다. 모양은 이제 여기를 두고 싶은데요. 네. 네, 여기는 이제 한칸 띄는 수, 미는 수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은데 끊었을 때 보통 이렇게 띄게 되는데 이 싸움이 모르겠어요. 백이 어느 정도 활용하는 수가 있을지요. 아, 이것이 어렵네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조금 추가 아 그냥 입니다. 확실히 박정환 선수 형세가 나쁘지 않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AI만큼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굉장히 행마가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형세를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적극적인 수를 계속 찾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정환 선수의 행마는 좀 여유 있는 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민정 선수는 이 바둑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문민정 선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것 문민정 같은데요. 선수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지 지금 7집 이상 좋은 이런 판단은 조금은 쉽지 않아도 지금 형세가 좋다는 거는 느낄 네. 겁니다. 자, 날을자로 받았습니다. 아, 일단 보통은 이렇게 차르트에서 받는 게 가장 두터운데요. 네.